반짝반짝 해마다 진주의 남강을 비추는 유등도 만들어보고요. 자, 여러분 이 하트 모양 어떠세요? 이 어렵다는 호롱불도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 옛날 한양의 정승들을 천리길도 마다않고 오게 만들었다는 진주 비빔밥. 밥 위에 활짝 핀 나물꽃의 향연을 눈과 입으로 즐겨봅니다. 멋스러움 가득한 진주로 떠나볼까요? 찬란했던 역사의 흔적이 강물과 함께 유유히 흐르는 곳, 경남 진주. 여기가 대나무 숲이구나. 와, 진짜 높다. 눈과 입으로 진주를 한껏 느끼러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주성, 촉성루, 그리고 농계하면 떠오르는 곳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진주에 왔는데요. 오늘은 진주답게 오래돼서 더 멋지고 빛나는 것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빨개지 뭐 하고 예.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 간장 보고 있는데. 간장이요? 비빔밥에는 간장이 중요하거든. 네. 그래서 지금 간장 보고 있습니다. 아, 간장이구나. 네. 진주 비빔밥의 맛을 좌우한다는 재래식 집간장. 천연 조미료로 감칠맛을 담당한다는데요. 진주 비빔밥은 원래 나물로 다 무치고 하잖아. 그 나물 무치는 데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나물 무치는데 간 맞춰야 되니까. 아, 그렇지. 간장. 그렇지. 조선 간장이 최고예요. 아메리카노 색깔이네요. 이게 원래 간장이 되게 짠맛이 강한데 이거는 약간 시큼하면서 새콤한 맛이 있거든요. 이 간장으로 맛있는 자, 그럼 지금부터 진주 비빔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주 비빔밥에 들어가는 나물류만 해도 가짓수가 꽤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싱싱한 육회도 곁들여집니다. 전국에 비빔밥 종류 많죠? 멍게 비빔밥, 꽃 비빔밥, 해초 비빔밥, 나물 비빔밥, 뭐 하여튼 그 재료에 따라서 비빔밥 종류가 아주 많죠. 근데 오늘은 전통, 오리지널 진주 비빔밥입니다. 제일 먼저 무나물을 만들어 보는데요. 가늘게 채썬물을 기름두른 팬에 간장으로 가늘해 볶아주고요. 마무리로 고소한 깨를 솔솔 뿌려줍니다. 색과 맛을 고려해 준비한 다른 나물류의 재료도 비슷한 과정으로 준비하는데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나물 무치는 게 보통 정성이 안 들어갑니다. 특히 비빔밥은 이 나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정성을 들여야 맛있습니다. 모든 음식에 화룡점정, 고소함 담당 깨소금이죠. 진주 비빔밥에서도 절대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데요. 깨 볶는 냄새 진짜 좋네요. 고소하니. 좋죠. 그 깨를 잘 볶아야 식재료를 해가지고 신혼 때도 고소하게 잘 살 수 있거든요. 아, 깨를 그런, 잘 볶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볶아볼랍니까? 네, 제가 그러면 네. 타면 안 됩니다. 깨는 타지 않게 잘 볶는 게 관건. 그래야 고소한 맛이 극대화 되는데요. 노릇노릇 잘 볶아졌습니다. 아, 어디 봅시다. 잘 볶았는지. 어이구, 노릇노릇하게 막 고소하게 잘 볶았네. 잘 볶았어요? 아이고, 시집 가서 잘 사거든요. 아, 깨 볶듯이. 잘 볶아진 깨는 절구에 넣어 곱게 빻아지는데요. 볶을 때와는 또 다른 은은한 고소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깨 볶는 냄새 너무 좋네요. 깨 이렇게 빻는 냄새도 너무 좋고. 깨소금 냄새. 이번엔 진주 비빔밥의 핵심, 고추장 양념 대신 들어갈 보탕을 만들어 보는데요. 다진 바지락을 참기름에 달달 볶은 다음 다시마 우린물을 넣어 한 소끔 끓여주면 됩니다. 보통 비빔밥을 이제 막 이게 이제 비빌 때에 보통 고추장을 넣잖아요. 그러면 고추장의 그 매운맛 때문에 그 나물의 진미가 그냥 싹 매운맛으로 바뀌어버리는 거라. 진맛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소, 이게 어떤 해물 들어가서 감칠맛도 나면서 여기 또 요즘 말한 타우린이 엄청 많잖아요. 네. 간에 좋은 해독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들이 많아서 아마 비빔밥의 그 옛날 선조들이 아주 좋은 재료를 선별을 할 때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서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참 선조들이 대단하시다. 내공이 아주 깊으신 분들이구나. 감탄하셨구나. 예. 고슬고슬 잘 지은 밥 위에 미리 볶아뒀던 나물과 기본 양념한 육회를 올리는데요. 색감 맞춰 올려진 나물과 육회의 조합. 눈으로 먼저 맛을 봅니다. 아니 비빔밥 위에 꽃이 폈네요. 꽃이 너무 예뻐요. 네.
음식이 이렇게 예쁘지, 저보다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 비빔밥을 예전에는 화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화반? 네, 꽃 화자를 써가지고 화반. 먹기에 아까울 만큼 색 조합이 예술인 진주 비빔밥. 하지만 맛을 봐야 진짜 그 맛을 알겠죠. 고추장 양념 대신 보탕을 넣어 쓱쓱 비벼준 다음 한 숟가락 크게 떠서 맛을 봤습니다. 솔직히 고추장 비빈 비빔밥 먹었을 때는 좀 매운맛에 가려서 이렇게 비빔밥 맛이 잘 안 났거든요, 나물 맛이. 근데 이렇게 보탕이랑 같이 먹으니까 나물 하나하나 본연의 맛이 다 살아있고요. 진짜 담백하고 고소하니 맛있네요.